to get a.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시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랍팜팜.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래스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래스, 삐리 팍팍 오는 골든 차일드 클래스입니다. 2017년 가요계의 말로 홈런 출사표를 던지면서 청량하게 데뷔했고요. 한 해 한 해 연차가 쌓일수록 가요계의 판도를 뒤흔들더니 데뷔 5년 차에 접어든 지금은 심장을 와팜팜 뛰게 만드는 으른스런 매력까지 갖춘 골든 차일드 클래스. 오늘은요, 골든 차일드의 리더 대열, 그리고 골차의 막둥이 포민과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쥬! 넌 왜 거기 서 있어? 개그맨 유재필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있을 제 느낌 필 느낌 있는 남자 제 아필이에요. 반갑습니다. 와. 네, 골든 차일드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골든 차일드입니다. 어, 살짝 안 맞은 거 아니에요 안 지금? 단체 인사부터 가고. 아, 그래요? 아, 단체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아, 네. 둘 셋. 안녕하세요, 골든 차일드입니다. 더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혜영 먼저. 대열 씨 부탁드려요. 아, 양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러브 게임에 와서 너무너무 행복한 리더 대열입니다. 와, 행복해. 네, 안녕하세요. 컴백하자마자 러브 게임으로 달려온 골든 차일드 보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분위기 너무 좋아요. 두 분 예, 만나고 싶었습니다. 아, 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아니요, 이번에 어떻게 민소매 대열 씨? 네. 아, 깜짝 놀랐네. 아, 첫 질문이 민소매. 아, 정말 숨겨왔던 나의. 어, 그래서 오늘도 민소매 입고 오실 줄 알았는데 오늘은 정말 그냥 편안하게 너무 예쁜 티셔츠를 입고 오셨네요. 네, 오늘 뭐 더우면 살짝 이렇게 타고. 오, 우와. 우와, 근데 실제로 보니까 네. 운동 진짜 많이 한 게 보여요. 아, 정말요? 네, 왜냐면 제가, 무대나 네. 이런 뭐 뮤직비디오보다도 네. 헉, 아니, 얼마나 운동 많이 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최소 이틀에 한 번꼴로 운동을 시작한 지 지금 9개월째입니다. 야, 어, 9개월? 네. 진짜 칭찬해요. 대단해요. 아니, 아, 잠깐 했는데 힘줄이 깜짝 놀랐어요. 어. 지금. 진짜 여러분 실물로 보면은 어, 정말 잔근육이랑 운동 많이 한 게 보이고 아니면 물을 하루 동안 안 마신 적도 있고 막 그랬다고. 아, 맞아요. 또 근육의 또 선명도를 위해서라면 또 물 하루 이틀 정도는 안 마셔줘야 되거든요. 진짜 그 정도 노력은 해야죠. 운동 때문에 너무 힘들고 우리 보민 씨는 또 드라마 촬영하면서 또 이 앨범 준비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을 것 와. 같고 보민 씨, 대열 형 팔 근육 보면서 10점 만점에 몇 점 주고 싶습니까? 어, 아, 저는 개인적으로 아, 또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아, 어필하네요, 어필. 자, 10점,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저는 10점. 오, 만점 나왔어, 만점. 저랑 반대되는 형이고 저는 이제 컴백할 때마다 좀 가리는 스타일이고. 예, 그렇죠. 형 컴백할 때마다 예. 좀 약간 예. 드러내는 스타일이고. 네. 아우, 열심히 또 운동해 주시고 무대에서 또 의상으로 네. 또 많은 모습 보여 주시고 우리 보민 씨는 또 이렇게 숨겨진 또 그 내면에 또 표정으로 눈빛으로 말하잖아요. 아, 눈빛이 라팜팜 되죠. 예, 라팜팜 되죠. 예, 라팜팜 눈빛 한번 쏴주세요. 카메라 보시고. 자, 우리 골든이스들 봐주세요. 3, 2, 1, 큐. 라팜팜. 이거 아니, 엔딩 가도 되겠다. 아니, 그렇다. 이 모자, 이 챙을 이렇게 드는 거구나. 네, 아, 몰랐어요. 멋있어요. 아, 이게 아, 눈빛이 또 안 보이시네. 와, 그러니까. 광고인 줄 알았네. 이 챙 딱 드는데. 아, 진짜 애땡땡 광고인 줄 알았습니다. 자, 오늘은 두 분이 주인공이고 골차가 주인공이라서 이런 주제를 준비해봤어요. 2017년 데뷔잖아요. 네네. 그래서 2017년에 데뷔한 동기들은 누가 있는지 네.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2007년에는 어떤 음악들이 사랑을 받았는지 와. 왔다 갔다 크로스 차트로 오. 준비해봤습니다. 야, 너무 좋아요. 먼저 2007년 노래부터 시작할게요. 세계인들이 산업혁명 일으킬 때 현영 누나는 연애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매력적인 콧소리 현영의 연애혁명이 2007년 노래 7위 차지했습니다.
연애 혁명 흐르고 있습니다. 현영 씨의 매력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단연 콧소리가 아니었나 그랬어. 싶은데요. 두 분은 서로서로 상대의 매력을 좀 알려주세요. 야, 그럼 보민군이 제 매력부터 네. 우리 리더 이대열 씨는 어떤 매력이 가장 클까요? 형의 매력은 우선 이 정도 생각하면 안 되는데요. 아니요. 형이 약간 1초 맞췄는데. 네. 형이 운동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형이 성격도 되게 이제 유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팬분들 입장으로 봤을 때 네. 다른 포인트는 이제 몸은 약간 이런데 네. 성격은 또 유한 게 따뜻함이 있어요. 네. 반전 매력? 네. 약간 반전 그렇죠. 매력. 그렇기 때문에 리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뜻함이 있어서. 자, 그러면 우리 맏형이 보는 막내의 매력, 가장 큰 매력 뭡니까? 뭐 보시다시피 보시다시피 예. 비주얼이죠. 비주얼. 보민 씨 사실 비주얼 말고도 나 이거 더 장점이 더 어필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저요? 네. 나 이거 더 잘한다. 궁금해. 저는 따뜻함? 둘 다 그럼 따뜻함이 있네. 내면에. 왜 따뜻한 남자가 따뜻한 남자 어필하고 싶어요? 아, 그래도 약간 예. 멤버들한테 스케줄 할 때 뭘 해 주려고 하는 편이어가지고. 오. 네. 대열 씨 따뜻한가요? 아, 요즘 보민이 너무 따뜻합니다. 아주. 예를 들어서 뭐가 제일 따뜻했습니까? 아, 원래 보민 군이 이제 스케줄 굉장히 바쁘잖아요. 아유, 네. 난리죠, 보민 씨. 항상 몸좀 움직여 저희보다. 아, 그렇구나. 그게 바쁜데도. 그건 따뜻한 것보다도 어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젊어가지고. 아, 근데 가끔 좋아서. 늦는 멤버들도 있지만 보민 씨는 항상 항상 빠르게 먼저 네. 차 타 있고. 네, 저희 피곤하다 그러면 어머. 커피. 진짜 커피 쏘고. 네. 야, 근데 막내가 사랑받는 이유가 있네요. 아유, 보민 씨. 앞으로 두 남자는 그러면 따뜻한 남자로. 네. 예, 골든리스 여러분. 따뜻한 남자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 데뷔 가수 7위 공개할게요. Because I like you. 악몽과 메탈이란 확고한 컨셉으로 독보적인 이미지를 가진 걸그룹 드림캐쳐가 2017년 데뷔 가수 7위 차지했습니다. 비커즈 흐르고 있습니다. 드림캐쳐 마더니와 막내가 5살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여기는 대열씨하고 보민씨하고 7살 차이 네, 나잖아요. 와우, 놀랍네요. 아니 근데 정말 막내가 형같이 느껴질 때가 있나요? 저는 최근에 또 느꼈던 게 있었어요. 보민군이 정말로 이렇게 힘든 스케줄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안무 연습까지 있었는데 저는 피곤해서 잘 집중을 못할 줄 알았는데 네. 제일 집중을 열심히 했어요. 감동! 이건 박수 한번 쳐줘야 됩니다. 와. 아니 그래서 정말 집중해서 헤매지 않고 안무 습도 금방 해서 금방 따라왔어요? 하루 만에 한 곡을 다 배웠어요. 하루 만에 한 곡이? 네, 그리고 촬영까지. 와, 정말. 아니 근데 이번에 드라마 촬영도 많고 한데 보민 씨는 네. 페어 안무 이런 것들도 많아가지고 네, 진짜. 막 동현 씨하고도 하고 막 장준 씨하고 중간중간에 엄청 헷갈리고 집중이 더 두 배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어땠어요? 네. 아, 그래서 사실 굉장히 제가 막 다음 날 바로 안무 영상을 찍어야 되기도 했었고 안무가 형께서 이제 너가 집중을 오늘 해야지 모두가 일찍 끝난다. 부담스러워. 부담감. 왜냐면 형들은 다 알고 있는 상태고 이제 저만 모르니까 저만 습득이 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더 책임감 아닌 책임감을 갖고 안무 연습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우 진짜 대단한 막내. 진짜 형이지. 예.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 막내가 보기에 우리 대열이 형이 어떨 때든 애기 같다 철없다 느낄 때 있어요? 네, 솔직하게 네. 대열이 형이요? 네. 대열이 형이 생각보다 군것질을 좀 많이 해요. 뭐 좋아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차에 타는데 요즘 유플레랑 네. 초콜릿이랑 같이 섞어 먹는 거 있잖아요. 네네. 네. 이제 그거를 항상 들고 다니더라고요. 아가네 아가. 아니 그러면은 막 근육 만들고 민소매 입고 먹는 거는 그거 뭐 초콜릿 먹고. 그렇게 힘줄 많은데. 제가 딱 허용하는 음식이 딱 그 네. 요플레. 거기까지만 딱 허용이 돼가지고 그래요. 그걸 항상 챙겨 먹습니다. 근 손실 안 와요 요플레는? 괜찮아요?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 정도 해줘야 또 9개월 운동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나중에 민소매 한번 입고 그 근육으로 그 요플레 먹는 거 저기 셀카나 아니면 보민 씨 사진 한 장 찍어서 좀 네.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약속 한 번. 반전 매력이다. 반전 매력. 와 반전 매력으로 예 네. 먹는 거 뭐 귀엽게 부탁드려요. 네, 뭐 셀카도 괜찮고. 네 오늘 꼭 한번 찍어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2007년 노래 6위 공개합니다.
응답하라 2007. 그 시절 도토리 다섯 개가 아깝지 않았던 미니홈피 최고의 BGM 프리스타일의 Y가 2007년 노래 6위 차지했습니다. 와이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2017년 데뷔 가수 6위 공개합니다. 틴크러쉬답게 활기찬 걸크러쉬가 느껴졌죠. 티키타카 주기 척척 잘 맞는 위키미키가 2017년 데뷔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기타카 흐르고 있습니다. 위키미키가 내일 오디오쇼에서 미니 콘서트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너무 기대하고 있거든요. 자, 원래는 7월 중순에 우리 네. 골든차일드가 콘서트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네, 많이 아쉽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프리뷰 느낌으로 네. 조금 스포 가능한가요?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려 했었다. 뭐 이런 거 이제 궁금하니까. 일단 살짝 스포를 해드린다면 저희가 새롭게 준비한 곡만 제가 오는 길에 세봤는데 네. 7개가 넘었어요. 네, 새롭게 선보이는 무대 자체가 7개가 넘었고 야. 이제 특별하게 유닛과 네. 솔로와 와. 이런 게 가득 차 있었었는데 그러면 우리 대열씨 유닛이 날라갔네요. 원래 그럼 우리 콘서트 했으면 대열씨 네. 그 솔로를 볼 수 있었을 텐데 설마 당연히 볼 수 있었겠죠. 나온다? 당연한 거예요. 아, 그러면 보민씨도 유닛이 원래 좀 준비를 하고 있었나요? 어떻게? 태그씨 이제 약간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되게 아쉬웠던 거는 이제 저희가 항상 멤버 수가 많다 보니까 네. 항상 이제 댄서 형분들하고 같이 무대를 서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저는 유닛 무대를 준비하면서 댄서 형분들과 같이 구성을 한번 다 짠 이제 무대가 있었는데 네. 아쉽게도 못 보여드리게 돼가지고 아, 진짜 그 너무 아쉬워요. 네. 나중에 근데 또 시기가 좋아져서 그 무대를 언젠가 볼 수 있길 진짜 기도합니다. 코로나 미워! 진짜 왜냐면 이번 콘서트 너무너무 기대가 됐는데 네. 왜냐면 유닛이 다 있었기 때문에 이번 수록곡에도 그래서 맞아요. 정말 많이 기대했는데 그 다음에 꼭 보여주세요. 네,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 노래 5위 공개합니다.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많은 남성분들이 이 노래 부르면서 알았죠. 꽃미남 밴드 FT 아일랜드 사랑아리가 2007년 노래 5위 차지했습니다. 사랑아리 흐르고 있습니다. 뭐 이용기 씨가 아역 배우로 뭐 연기자로 데뷔한 거 너무나 유명한 사실이니까 또 연기도라면 우리 보민 씨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자, 보민 씨 그림자 네. 미녀 아, 네. 너무 궁금합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연기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 게 그 웹툰에 보니까 네. 굉장히 독특한 그 캐릭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때요? 어려움이 좀 있어요? 이게 사실 아무래도 웹툰 원작인 작품이다 보니까 제가 최대한 이제 작가님께서 그리신 네. 이제 캐릭터에 좀 충실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감독님하고도 항상 그 부분을 제일 잡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네. 이 캐릭터가 굉장히 반전이 네. 계속 반전의 반전을 거듭나는 친구여가지고 제가 그동안은 좀 해왔던 연기 캐릭터와는 되게 다른 느낌이기도 해가지고 감독님하고 아무래도 캐릭터를 잡아갔는데 제일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하지 않았나 아.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어떤 거 촬영할 때가 제일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사실 촬영장은 너무 좋았는데 캐릭터 자체가 행복함이 많은 캐릭터는 아니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항상 촬영장에서 이제 어두워 고독하고 그런 느낌이 있었죠. 네. 왜냐하면 바로 이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막 이렇게 막 떠들고 웃고 있다가 촬영이 없죠. 바로 안 되는 거예요. 네. 항상 촬영장 들어가면 조용히 이렇게 몰입을 그 전부터 할 네. 수밖에 없네요. 네. 그러면서 지금 촬영을 계속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드라마 이제 볼 때 우리가 그 보민 씨의 고독과 보민 씨의 반전을 좀 기대하고 보면 될까요? 네, 아마 그게
올해 하반기에 나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여지껏 했던 캐릭터와는 정반대의 아주 느낌이어가지고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열 씨는 보민 씨 연기하는 거 보면은 네. 어떤 느낌 듭니까? 사실 저는 보민이가 숙소에서 이렇게 감정 이입이라든가 네. 아니면 대사라든가 리딩. 연습하는 걸 직접 봐요. 근데 그걸 보고서 이제 이렇게 보민이가 TV에 나오는 거 보면은. 네.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가 아, 발전된 게 보여요? 네, 네. 어머머머 그냥 처음에 리딩 했을 때랑 좀 달라지나요? 네 계속 달라지고 이 뭔가 그 굉장히 열심히 촬영을 했다는 게 보이니까 네. 뿌듯하고 대사도 연습해 주신 적 있으세요? 대사 제가 연습 솔직히 말하면 해주지는 않습니다. 사실 네. 혼자서 잘하기 때문에 혼자서 잘하기 때문에 무대 동선까지도 이게 드라마 동선까지도 혼자 연습을 해요. 와 진짜 대단해. 혼자 만져서 막 손가락까지 네, 네. 그렇구나 뮤지컬처럼 네, 대단하더라고요. 아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예, 또 웹툰으로도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네, 예,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작품이거든요. 그림자 미녀. 많은 관심 만감부. 만감부. 네. 2017년 데뷔 가수 5위 공개합니다. 무대 아래 오프일 땐 세상 귀염 뽀짝하다가 무대 위 온일 땐 세상 프로 아이돌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온앤오프가 2017년 데뷔 가수 5위 차지했습니다. 컴플릿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컬팀과 퍼포먼스팀 온앤오프로 유닛이 있잖아요. 네네. 이번에 예, 유닛 그리고 솔로곡 이야기를 하려고 두 분 모신 거예요. 이야, 아 대열 씨 창밖으로 우리가 흘러 아, 축하드립니다. 야, 축하 축하. 4년 만에 첫 솔로. 4년 만에. 4년 만에. 네. 처음에 이 계획을 이 기획안을 들었을 때 내가 솔로를 한다는 걸 딱 알게 됐을 때 느낌 네. 어땠습니까? 굉장히 너무 설렘과 그리고 너무 하고 싶었어 가지고 굉장히 감사드린다는 말씀밖에 안 드렸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고 막 했었는데 제가 이 곡을 이렇게 녹음하면서 정말 5개월 동안 거의 보컬룸에서 살다시피 연습을 했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곡 나와가지고 너무 뿌듯합니다. 너무 잘 불렀고요. 이 성열 씨 반응 좀 알려주세요. 모니터 해줬을 거잖아요. 아, 네. 또 형이 또 너 노래 잘한다. 이번에 약간 찐 반응이다. 찐 반응. 네. 잘한다. 이렇게 하고 해줬어요. 네. 이 솔로곡 많은 분들이 모니터 해주셨을 텐데 네. 가장 듣기 좋았던 칭찬 지금 기억나는 거 있어요? 이 말 들었을 때 제일 행복했다. 어제 멤버분들이 가장 수록곡 중에 좋은 곡 뽑으라 했을 때 네. 거의 대부분이 제 곡을 뽑아줘가지고 쇼케이스 때 네, 축하드립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 어디다 투표하셨어요 보민 씨는? 저는 사실 저희 곡이다 잘하는데 네. 그럴 수 있죠. 네. 아 그래서 이렇게 약간 눈을 피하셨구나. 그래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보민 주찬도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너무 좋은 합인 거예요. 네. 주찬 씨와 함께 녹음한다는 얘기 알게 됐을 때 느낌 어땠습니까? 저는 사실 좀 부담이 됐었어요. 너무 잘해서 네, 주찬 씨가 너무 잘하지. 너무 잘하는 형과 이제 어쨌든 제가 같이 노래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대표님께서 그래가지고 유닛을 이렇게 만든 거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저도 거의 연습을 하면서 노래를 완성해가는 거에 충실했던 것 같습니다. 잠시 후 4부에 짧게 두 소절 들려드릴게요. 내려오잖아 이런 날이면 네가 보고 싶어. 박서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개그맨 유재필씨 그리고 골든차일드 대열 보민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는데요. 방송이 끝난 뒤에 검색창에 골든차일드 러브게임 혹은 골든차일드 박서현 검색하시면 너튜브로 영상이 공개되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자, 두 분 중에 Singing in the Rain 두 소절 먼저 가는 게 더 낫겠죠? 보민 씨 가장 좋아하는 최애 파트 두 소절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가장 후렴부 부분인데 예. 주찬이 형이 이제 하이 파트를 맡고 제가 예. 로우 파트를 맡아가지고 오, 네. 로우 파트를 맡은 부분으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5, 6, 7, 8 Singing in the Rain Raindrop the dam 내가 줄 수 있는 게 노래 밖에는 없지만 Dreaming in the rain 내리는 비처럼 너는
그냥 들어주면 돼 이 노래. 와 그냥 들어줄게. 그냥 들어줄게 이 노래. 야. 근데 정말 너무 좋다. 이게 주찬 씨랑 같이 음성이 섞이는 거랑 네, 지금 맞아요. 보민 씨가 그냥 나지막히 그냥 혼자 정말 맞아요. 그냥 휴대폰에 이렇게 불러주는 느낌인데 너무 좋아. 와. 이 라디오 버전. 뭔가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네. 귀에다가 속삭 속삭. 녹는다 녹아. 아 이제 사실 이제 막 보컬하면 너무 막 이제 경연 프로그램 많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그런 보컬에 우리가 이제 귀가. 근데 이제 이렇게 보민 씨 이런 목소리 진짜 저 오랜만에 듣거든요. 마지막한 약간 그러니까 말하듯이. 네, 네 진짜 좋네요. 꿀이네요 꿀. 감사합니다. 아, 이번 드라마 촬영할 때는 네. 노래하거나 이렇게 읊조리거나 이런 거 별로 없죠. 이번 드라마 찍을 그 때는 그 캐릭터에는 사실 이렇게 조용히 말하는 캐릭터. 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궁금하다. 예, 요거는 그냥 러브 게임에서만 들을 수 있는 버전인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대열 씨도 솔로곡을 네. 그냥 CD에 녹음된 또 느낌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편안하게 네. 불러주는 뭐 그런 느낌 좋고 최애 파트. 아 최애 예. 파트 가장 좋아하는 가사를 찾아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흐르는 눈물 속에 너를 담아 창밖의 풍경 속에 우릴 담아 가슴 속 바다에 너를 놓아둘래. 네. 아, 좀 더 해주지. 창 밖으로 우리가 흘러. 가지. 아, 대열이 흐르고 있어. 창 밖으로 우리가 흘러. 대열 씨 솔로곡입니다, 여러분. 네. 창 밖으로 우리가 흘러. 예. 만감부. 아, 만감부. 여러분 부탁드려요. 너 꿀, 꿀. 예, 너무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 노래 4위 공개합니다. 귀에 쏙쏙 꽂히는 래핑에 서정적인 멜로디가 더해져서 대중이 사랑하는 힙합을 만들었죠. 에픽하이의 Love Love Love가 2007년 노래 4위 차지했어요. 이별해본 적 빗물에 화장을 지원해본 적 긴 생머리 잘라내본 적 끄는 담배를 쥐어본 적 혹시라도 마주칠까 자리 피해본 적 보내지도 못할 편지 적어본 적 술에 마취돼서 전화 걸어본 적 여보세요 입이 얼어본 적 있겠죠 이별해본 적 사랑했던 만큼 미워해본 적 읽지도 못한 편지 찢어본 적 잊지도 못할 전화번호 지워본 적 기념일을 혼자 챙겨본 적 사진들을 다 불태워본 적 이 세상의 모든 이별 노래가 당신 얘길 거라 생각해본 적 Love, love, love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 데뷔 가수 4위 공개합니다. 마음을 훔친다라는 뜻이 뭐냐고 묻는다면 고개를 들어서 이분들을 보게 하세요. 심 스틸러 더보이즈가 2017년 데뷔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자, 스틸러 흐르고 있습니다. 더보이즈 주현 씨, 뉴 씨는 경청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 더블 DJ도 하고 있고요. 또 뭐 뉴큐 씨도 뭐 찐케미로 뭐 여러 가지 예능에서 더보이즈가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네. 개인적으로 탐나는 예능 프로그램 있어요? 예능 프로그램? 네. 예능. 네, 사실 저 좀 있었는데 네. 제가 사실 그 좀 공포 이렇게 네. 듣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네. 그래서 심야 요즘에... 괴담회 같은. 네, 네. 네. 거기서 뭔가 그 이야기를 제가 또 썰로 풀어드리는 그런 거 하면은 너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썰이 많아요? 네, 아, 그 좀... 아니 근데 들은 게 많아요. 들은 게 많아. 뭐 왜냐면 녹음실에서 뭐 귀신 봤다거나 이런 건 없죠. 이번에는 있었다. 그 뮤직비디오에서 네. 멤버애들이 귀신을 네. 봤다고 맞아요. 하는데. 아 멤버 진짜요? 누가 귀신을 네. 봤대요? 귀신 혹시 같이 봤었나요? 촬영장이 너무 무서워. 저도 그래서 화장실을 혼자 못 갔었어요. 아 왜 그 정도로 썰러? 그러니까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습하고 음습하고. 폐건물인데 거의 한 몇십 년 동안 폐건물이었던. 어머. 그러면 약간 그런 기운이 음습한데 네. 그런 데서. 온기가 없는 느낌이잖아요. 아 여기서 말씀드리면. 네. 귀신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저희가 카메라로 찍었는데 네. 귀신의 영상이 이렇게 나왔어요. 아, 그거 봤어요. 제가 맞아요. 그 뒤에 배경에 그 흰색 사람 한 명 있어요. 아, 네. 그거 번쩍하면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나와. 근데 그거 장준 씨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그 진짜로.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그 멤버 아니었어요? 멤버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진짜로. 아 무서워. 귀신 찾으러 갔었습니다. 진짜 무서웠어요. 아, 무서워. 보민 씨 진짜예요? 네, 근데 저도 웬만해서는 혼자 양치하러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진짜 그게 안 될 정도로 이 약간 뭐라고 해야지, 약간 온기가 없었어 사람의 온기가. 또 어떻게 따지면 대박 날 징조 귀신과 함께한. 그럴 수 있죠. 아 근데 뭐
귀신 안 나타났어도 원래 이 곡은 대박인데 원래.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럼 아, 원래 타이틀곡 라팜팜은 대박이죠. 예. 아, 근데 심야기담에 예, 저희 제가 김숙 씨 통해서 한번 대열 씨 예, 제가 추천 한번 할게요. 이야, 예. 심야기담에 어. 매니저 이사님. 아, 그럼요, 그럼요. 또 나가고 싶다고 하면 또 적극적으로 또 아, 이렇게 많이 또 홍보하죠. 아, 열심히 예.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예. 계속해서 2007년 노래 3위 공개합니다. 다들 둠칫둠칫 내적 댄스 추고 계시죠? 일당백 솔로 원탑이었던 아이비의 요괴 소나타가 2007년 노래 3위 차지했습니다. 호! 어, 대현 씨 아, 아주 대현 그냥 씨 안무를 아, 네. 알고 있네요. 어, 날아다니시는데요 지금? 이게 막내와 첫째 차이예요. 아, 몰랐나요? 아, 이게 보민 씨 사실 이 안무까지 모르죠. 저는 뜬뜬뜬 파트 나올 때 이렇게 해서 그렇지. 하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피아노를 건반을 아. 치고 있었는데 아 정확히 알고 있네요, 대현 씨. 아, 보민 씨 빼고 나. 저희 세 명은 다 이거 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저희 반대 작가님들도 다 이거 알고 있네. 아, 근데 2000년생은 우리 봐줘야 돼. 우리 보민 씨 2000년생이잖아요. 모를 수 있죠. 여기 지금 시간이 이렇게 지나도 포인트 안무를 기억하잖아요, 많은 그렇죠. 분들이. 그래서 이번에도 아, 우리 보민 씨하고 장준 씨의 그 탱고 페어, 네. 페어 안무. 아니 그 비하인드 우리 골드니스가 모르는 비하인드 좀 알려주세요. 비하인드요? 네, 뭐 연습 과정이라든지 처음 안무 받았을 때라든가. 어, 사실 이제 제가 팀 내에서 가장 웃음 포인트가 장준이 형이에요. 네, 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아, 저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그 안무를 한다고 이제 안무가 형한테 들었을 때 굉장히 아...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 웃으면 어떡하지? 에... 근데 아니나 다를까 둘이서 이제 시작 전에 파트 들어가기 전에 네. 마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짝 붙어서. 네, 네, 바짝 붙어서 마주보고 있는데 별의별 장난을 다 치거든요. 아, 어떻게? 뭐 집중해라 뭐 진짜 시작해가지고 네. 뭐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저한테 하트 날리거나 막 이렇게. 장준 씨의 그 장구 진짜 어떻게? 네. 촬영하면서도 진짜 많이 웃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형한테 정말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 막 이렇게 쇼케이스 할 때도 그렇고 부탁했어요. 하지 말라고. 아, 제발 좀 하지 말라고. 부탁할 정도로. 네. 제가 네. 그 정도로 했단 말이에요. 네. 또 한 거 아니에요? 어제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장준 형이 하는 말이 이제 야 너가 프로인데 집중을 해야지. 아, 진짜 강하게 키우네. 네. 근데 뭐 한두 번 하냐 이러면서 장준 씨. 아니 그래서 저는 사실 첫 무대는 잘할 것 같은데 그 뒤로 가면서 어느 순간 웃음 포인트에 어디 한번 터질 것 같은 그 그렇죠. 불안함이 있어요. 막방까지 엄청 불안한 거예요. 아, 잘 찾아봐야겠다 보민 씨 표정. 아니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럼 동현 씨하고도 팡파레에서 했잖아요. 네. 거기서 동현 씨와 장준 씨의 차이점은 어떻습니까 연습할 때? 동현이 형은 정말 춤에만 집중을. 아, 진짜. 정말 네. 그 형한테는 안무하다가 장난을 친다는 있을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네. 그래서 그냥 거기는 그냥 집중이 빡! 네 거기는 네. 정말 집중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아 그러면 뭐 이번에는 장준 씨하고 하는 그 탱고 파트만 네. 웃음 없이 잘 넘어가기를 저희가 기도하고 있을게요. 아, 감사합니다. 만약에 웃음이 터지면 어떡할 거예요? 터지면 근데 네. 제가 터진 게 진짜 많아가지고 네. 형한테도 어떻게? 맨날 촬영을 가가지고 형 진짜 장준이 너무 웃긴다고 네. 어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 어떻게 만에 하나 생방인데 음악방송에 터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장준이 형은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저는 이제 막 지난번에도 다른 활동할 때 터져가지고 아 저만 웃는 게 나아. 그래서 장준이 형한테 형 진짜 어떡할 거냐 했더니 야 너가 집중을 했어야지. 아, 장준 씨를 이길 수가 없어. 네, 그런 말을 해가지고 이겨내는 방법이 있어요. 어, 노래를 더 세게 불러야 돼. 그럴 때 웃길 때. 라팜팜 막 이렇게 세게 부르면 세게 잊어져요. 아 진짜 랩을 하는데 랩도 하고 이럴 때 랩을 세게 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혹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 똑같이 아, 이번에는 보민 씨가 장준 씨 아, 역으로. 아니야. 근데 저 장준 씨 이길 수가 없어. 맞아요, 맞아요. 무조건 저. 그래서 이제 정말 멋진 무대 저희가 기대하고 있을게요. 잘 보민 버텨보겠습니다. 씨.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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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계속해서 2017년 데뷔 가수 3위 공개합니다. 멤버들과 함께라면 아무리 어두운 현실이라도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희망을 노래하는 금둥이들 골든차일드가 2017년 데뷔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라파파!
이 곡입니다. 라팜팜 골든차일드입니다. 자, 대열씨 썸네일의 주인공 되셨습니다. 축하! 아, 겹경사네요. 아유, 겹경사죠. 처음이었죠, 썸네일 주인공이. 거의 정말, 정말 처음이죠. 그렇죠? 네, 처음이죠. 어땠습니까? 썸네일 딱 내 얼굴 뜨는 거 보고. 썸네일이 저일지는 몰랐어요, 사실. 아, 네. 근데 딱 저인 걸 딱 보고 잘 나왔다. 다행이다. 잘 나왔다. 다행이다. 그래도 본인 만족도가 높아야 되잖아요. 네. 아, 요즘 봄이... 좀 네. 제가 좀 자신감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아~ 네. 아니 그리고 또 뮤직비디오 또 주인공이잖아요. 아, 아 네. 대열 씨. 근데 진짜 저는 너무 보면서 슬펐던 게 네. 아 이게 아 너무 막 연기 잘하니까 눈물 그러니까 눈물이 글썽거릴 정도로 네, 이렇게 맞아요. 왔는데 근데 이게 마지막에 약간 뭐가 흔들리던데 손가락이 네. 아, 또 연기 저희, 너무 잘했어요. 저희 앨범이 이제 희망을 드리고자 네. 하는 내용이어서 이제 그 멸망 속에서도 네. 살아남았다. 아 꿈틀거렸구나. 네 꿈틀거렸다. 나 진짜 때문에. 부산 행보구도 안 울었는데 이거 보고 울었잖아. 나 이거 보고 울었잖아요. 부산 행보구 울었다. 아 이거 보고 진짜. 아, 감사합니다. 아 연기할 때 좀 어려웠던 점 어필해주세요. 아, 어려웠던 점 제일 있었어요. 힘들었던 거. 일단 카메라가 앞에 있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 총을 맞는 네. 연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네. 고민이에게 미리 그걸 얘기를 들었었어요. 네. 그게 어려운 점이다. 그렇지. 예, 이게 타이트할 때 눈빛으로만 연결해야 되니까 네. 몸을 쓸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벽이 없는데 벽을 짓는 척하면서 네. 카메라는 여기 있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와, 그게 쓰리 콤보였구나. 네, 너무 힘들었고 아. 그래서 고민이의 좀 고충을 좀 네. 이만큼 좀 이해를 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고민 씨 형 연기 보면서 어땠습니까? 본인이 좀 알려줬는데 그 또 네. 연기한 장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뮤직비디오 네. 어땠어요? 저는 솔직히 제일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뮤비를 본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이제 그냥 했는데 대우 형이 이번에 갑자기 연기력이 제가 봐도 너무 잘 살렸네 싶을 정도로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진짜로 놀랐습니다. 10점 만점에? 아 진짜 이거는 근데 10점 만점에 100점 줄게요. 제가 진짜 놀라가지고 아까는 10점이었는데 지금은 100점이 됐네. 여러분 뮤직비디오 많이 검색해서 봐주시고요. 이번에 또 보민 씨가 랩을 합니다. 야~ 이야 여기서 내가 처음에 아니 이게 뭐지 다시 들어야 되나 다시 듣고 막 했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아니 장준 씨하고 태극 씨하고 좀 많이 도와줬나요? 어떻게 됐어요? 사실 장준이 형이 도와주려고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왜냐면 제가 장준이 형 전 파트 때 랩을 하고 장준이 형이 랩을 이어받아서 네. 하는데 장준이 형이 저한테 이제 레슨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네.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아, 장준 씨 유머. 아 이게 장준 네. 유머예요, 그게. 아 돈을 얼마 요구합니까? 돈을 레슨비. 이제 레슨비가 이제 네. 자기가 뭐 연예인이고 네. 저 같은 연예인 사람 현직이니까 또 네, 그렇죠. 현직이고 뭐 요즘 예능도 하고 붙지. 요즘 되게 뭐 대세의 길을 네. 걷는다 하면서 어마무시한 금액을 불러가지고 왜냐면 대세 래퍼니까 이 정도 해줘야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 형이 대세 맞아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세로 가는 중이라고. 그렇죠. 이름값 하고 있는 네. 중이죠. 귀여워. 잘 마시고 있고. 그래서 엄청난 금액을 좀 불러가지고 예. 그럼 레슨 포기? 그래서 안 받았습니다. 작곡가 형한테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레슨을 좀 했지 예. 장준이 형이 되게 거들먹거리면서 예. 한번 해줘 형이 뭐 이렇게 뭐 어렵지 않아 돈만 줘 막 이러는 거 같아. 공간사가 확실한 친구네. 예. 아 진짜 장준 씨의 유머는 진짜 예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예 에너지 뿜뿜이네요. 아, 맞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예. 아니 대열 씨는 우리 보민 씨 랩하는 거 듣고 처음에 녹음실이나 아니면 음악 듣고 어땠습니까? 아 사실 저는 그 보민이가 전에도 연습생 때도 이렇게 조금씩 랩을 하면서 예. 목소리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와. 그래서 랩을 딱 했는데 예. 그 중점에 와. 깔리는 그 목소리가 너무 예.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조화가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보민 씨 만족하죠? 아, 네, 저는 사실 네 너무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예. 네 만족합니다. 그래, 선생님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거 만약에 장준 씨한테 배웠어봐, 그럼 모든 공이 다 장준 씨한테 들어가는 거였는데. 레슨비도 나가고. 네, 레슨비도 레슨비대로 나가고. 예. 방송 나가서 아마 계속 얘기했었어요. 그건 당연하죠. 랩, 자기가 가르쳤다. 그럼 그럼 내가 랩스승이었다. 내가 그게 더 그렇다. 그럼 내가 평생 얘기했을 걸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이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내가 잘한 걸로, 보민 씨가 잘한 그쵸. 걸로. 아유 축하드려요. 아, 다행입니다. 자, 계속해서 2007년 노래 2위 공개합니다.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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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빅뱅 거짓말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2017년 데뷔 가수 2위 공개합니다. 아쉬워 벌써 12시 어떻게 벌써 12시네.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음에도 꾸준히 노력하고 발전하는 찐 아티스트 청아가 2017년 데뷔 가수 2위 차지했습니다. 청하 벌써 12시 흐르고 있습니다. 이 음악방송 1위 공약으로 네. 예, 매니저님하고 함께 춤추기를 걸어가지고 매니저님이 무대 위에 올라가서 앵콜 때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골든차일드 혹시 1위 공약으로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생각한 거, 의논한 거 있어요? 사실 의논은 아직은 안 해봤지만 네.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해놓은 건 있었어요. 네네, 역시 리더예요. 네. 1위를 하게 되면 어쨌든 그 MR만 좀 깔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춤을 또 그대로 하면서 네. 그냥 그 위에다 부르는 거죠. 완전 그냥 생으로. 완전 생라이브로? 네. 아, 생라이브 이거 어려운데 너무 어려운 공약이라 생각됩니다. 리더님. 근데 제가 네. 연습을 이게 라이브 연습을 쭉 하면서 네. 느낀 게 아, 된다. 된다? 네. 아, 사실 골든차일드는 못하는 게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요. 못하는 거 없죠. 저희는 혹시, 항상 라이브이기 때문에. 혹시 고민 씨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아니면 아직?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라고 하지? 약간 그런 건 한번 해보고 싶어요. 공약이라는 거 말고 행가래 있잖아요. 보민 씨가 보민 씨가 아니 제가 올라가는 거 아니 근데 주찬 씨가 보민 씨 이렇게 어저께 맞아요. 이렇게 올려줬잖아요.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행가래도 괜찮다. 네 그런 식으로 뭐 간소하게라도 우리끼리 뭔가 이렇게 네. 아 한번 했으면 좋겠고 망빠레를 올리겠네요. 아니, 몸무게 네. 가장 낮은 친구 누구예요? 동현이. 아 동현 씨 네. 그럼 동현 씨가 올라가는 걸로. 네. 힘이 가장 센 멤버 누굽니까? 많죠 뭐 여기. 뭐 대열 씨랑. 아 대열 씨. 네. 아, 그래가지고 아니 나중에 그런 거 행가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보민 씨한테 이번에 반드시 엔딩이 올 거란 말이에요. 아, 예, 엔딩인데 엔딩 미리 한번 예 보여주고 가세요. 와, 분명 예 잡힐 것 같아가지고. 밖에 안 보여가지고. 3, 2, 1 뭐 이제, 이렇게 딱 하면 이제 한번 내렸다가. 네. 아 시선을 봐주는 걸로 내렸다가 가 포인트네. 눈빛으로. 아니 하트 나중에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보민 씨?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예. 아, 완전 노래가 좀 완전 마무리 됐다. 예. 마지막 1초 정도 이제 꼭 한번 하트 부탁드립니다. 네, 꼭 약속하겠습니다. 예. 네네, 혹시 엔딩 대열 씨 네. 엔딩으로 예, 3, 2, 1 멋있게 앉아서 액션. 아 이렇게 엔딩 끝났어요. 네, 자. 끝. 아, 성키스 너무 좋다. 아, 나중에 음악 방송에서 기대하고 있을게요. 엔딩 왔을 때 정말 찰떡처럼 예, 성키스와 심장이 라팜팜. 아, 네. 아, 라팜팜이라 심장 갖고 뭐 해도 될 것 같은데. 오, 약간 이렇게 해도 괜찮고. 예, 만약에 사이즈가 좀 크면 맞아요, 네. 예, 그런 엔딩도 부탁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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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먼저 2007년 노래 1위 공개합니다. 유시시 열풍의 주역, 우리나라가 흥의 민족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노래죠. 국민댄스 원더걸스의 텔미가 2007년 노래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국민 프로듀서들의 열띤 응원과 사랑을 받고 데뷔 때부터 꽃길 걸었던 워너원이 2017년 데뷔 가수 1위 차지했고요. 에너제틱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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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곡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네. 못한 얘기 없습니까? 사실 오늘 얘기를 너무 많이 재밌게 잘해가지고 그냥 아쉬울 따름이에요. 보미 씨 못한 얘기 없어요? 저는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또 오늘 이제 러브 게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함께하게 됐는데 8월달에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생일이잖아요, 24일에. 네, 본인 생일. 네. 24일에 제 생일도 있고요. 이제 28일에는 4주년. 저희가 데뷔 4주년이어가지고 그것도 있고 이제. 앞으로 활동들도 있을 거고 저 드라마도 이제 하반기에 나오니까 우리 팬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기대하고 있을게요. 생일 잘 보내시고 네 대열 씨. 네. 오늘 어땠습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초대를 받아가지고 너무 너무 행복했던 것 같고 진짜
웃고 가는 것 같습니다. 진짜 오늘을 시작으로 저희 골든차일드 라팜팜 활동 시작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골든이스 따랑해요로 귀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둘, 셋! 골든이스 따랑해요! 안녕! 안녕! 안녕.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